그래서 서연이는 10번, 아까 10번이었지? 오케이, 11번 문장부터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는 피자를 만든다. 양념치 들어가는 표현이야, 안 들어가는 표현이야? 필요 없죠. 그러면 누가다만 만들고 나머지 에서 쭉 순서대로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그는 피자를 만든다. 그렇죠. He make 하면 안 되는 거 옛날에 배웠죠. 그렇죠.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됐습니까? 이 속에 이제 does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ake가 makes 됐습니다. 누가다가 이렇게 만들고 누가 he가 makes 한다. He가 하는 하다시니까 does가 들어가서 make가 아니고 makes 됐다. 그러면 복습. 피자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쵸?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피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눈치 다 챘네.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얘를 무엇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묻는 말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쵸? 그럼 그는 무엇을 만드니? 그는 피자를 만든다라는 한 쌍의 대화가 완성되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묻고? 그렇죠. What does it make?라고 묻고? 됐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앞에서는 그런 거 배웠었어. 그치? What does it make? He makes pizza. 오케이. 다음 대화는 뭔지 보겠습니다.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은 바로 뭐가 필요한 거다? 그렇죠. 양념치 그 중에서도 can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He can make pizza.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 He can make pizza. 이번엔 누가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누가 he가 뭐 한다? can make. 요들 둘이 합쳐서 이렇게 하다시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문장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자, 아까 전에 그는 만든다. 양념치 없을 때는 양념이 안 들어갔을 때는 he make 하면 안 되죠. he makes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건 누가 뭐뭐 한다는데 그가 만든다는데 여기다가 만든다라는 말을 만들 수 있다 해주려니까 뭐를 양념을 뿌렸어. 그렇죠. 양념을 뿌렸더니 맛이 좀 달라지죠. 양념이랑 맛이 좀 달라지듯이 얘도 이게 있었는 게 갑자기 없어져야 된대. He can mak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서현이가 꼭 알아야 된단 말이야. 비교를 하란 말이야. 그는 만든다는 he makes였는데, s가 보이네. he makes였는데. 양념이 들어가면 he can make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번엔. he can ma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우리는 튼튼하다를 만들어 보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표현은 하다시예요? 비동사 필요해요? 필요하죠. 튼튼하다라는 하다시가 없지. 대신에 튼튼한이라는 어떤 신이 있고 S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튼튼하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렇죠. We are strong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We are strong. 그래서 튼튼한인데 튼튼하다 돼서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We are strong. 우리는 튼튼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 양념치 넣으란 말이냐? 아까 we are strong에다 양념을 착 뿌려 달래. 그치?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We can are strong이 아니고 we can be strong 해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We can be strong. 오케이. 아까 문장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튼튼한 we are strong이었죠. we are strong. 우리는 튼튼합니다. 요게 이렇게 뭐뭐하다 아닌데 여기다가 뭘 뿌렸더니 양념을 뿌렸더니 그렇죠? 잠깐만요. 자, 양념을 뿌리며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들이 원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am, is, are를 보고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 이유는 am, is, are에 화장을 싹 지웠어. am, is, are가 화장을 막 하고 다니는데 애들 화장을 확 지웠더니 뭐로 바뀐단 말이야? B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못생겼나요, B가? B 이쁜데. 넌 화장 지운 모습이 더 예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은 we are strong에다가 can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그렇죠. we can be strong.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We can be strong.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는 빠르게 달린다. 누가 다밖에 없네요. 양념 필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You run fast. 누가 다? You가 run 한다. 어떻게? Fast 하게. You run
fast. 그렇죠. 누가다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는 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녀석이죠. You run fast. 넌 빠르게 달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는 빠르게 달리니? 그렇죠. 누가다를 누가니 만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너는 빠르게 달리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든다? 그렇죠. Do you run fast? 하면 되죠. Do you run fast? 아까 전에 너는 달린다는 요렇게 있었는데, 야, 묻는 문장이, 야, 물음표께서 오신대. 그랬더니, 아, 위 속에 숨어있던, 위 속에 집안에서 지죠. 우후, 놀고 있던 두가. 저 물음표가 오니까, 아, 귀찮아. 하면서 일로 나가는 거죠. 안에 잘 집안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숨어 있었는데, 묻는 말 만들어야 돼. 영어 학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온 거죠. Do you? 하니까 묻는 말 만들었습니다. Do you run fast? 오케이. 다음 표현입니다. 다음 표현은,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네요. 그렇죠? 넌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는? 그렇죠? You don't run fast죠. You don't run fast. 아까도 마찬가지, 너는 달린다, 는 you run이었어. 그쵸? You run, 넌 달린다.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오신다? 낫이 또 오신대. 아, 손님 또 온대, 손님.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던 두가, 아우, 내가 또 마중 나가야 되네. 하면서 don't run을 만드는 거죠. You don't run fast. You don't run fast. 오케이.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네. 맨,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쵸? You can run fast죠. You can run fast. 오케이. 누가다의 모습을 보면 이번엔 you can run 됐죠. 자, 이렇게 양념이 들어오니까 이제 두는 집안에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동생을 대신 내보낸 거야. 양념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거 가지고 뭐, 뭘, 묻는 말 만들거나, 낫을 집어넣거나 할때 두는 나올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You can run fas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니? 아니나 다를까 묻는 말. You can run fast를 묻는 말로 바꾸라네요. 그러면? 그렇죠. Can you run? Can you? 하면 묻는 느낌 막 들죠. Can you run fast? 오케이. 원래 이제 너는 할수 있, 너는 달릴 수 있다는 you can run이었어. 그치? 그러면 야, 물음표가 오신대. 묻는 말 만들래. 그랬더니 두가 이렇게, 아, 내가 또 가야 되나? 그랬더니 can이, 아, 내가 대신 갈게. 너 있어도 돼. 그래서 can you만 해도 무슨 느낌 들어요? Can you 해도 묻는 느낌이 들죠. Can you run fast? 오케이. Can you run fast?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빠르게 달릴 수가 없대요. 그렇죠. You can't run fast. You can't run fast. 오케이. 지금까지 뭐한 거냐? 너는 달린다. You run. 그렇죠. 너는 달리니? Do you run? 넌 달리지 않는다. You don't run.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조야, 원조. 그렇죠. 여기 있던 두가 튀어나와서 묻기도 하고, not이랑 만나서 don't가 되기도 하고. 근데 you run이 아니고 you can run일 때는 뭐가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You can run일 때는 can you run, you can't run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다음 주에는 월수금이죠.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안녕. 예. 안녕. 예.